우리나라 문화가 이런 게 있어. 차이나 컬처 하면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다들 두려워해, 저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재팬 컬처 하면 또 뭔지 알아? 일본은 또 시바리 새끼 만주사변 중일전쟁 계기로 태평양이 일으켜서 많은 나라를 식민지배 받잖아. 그러면 모든 나라를 우리도 당했고 중국도 당했고 필리핀 다 당했거든 일본한테. 약간 마음속에 깔려있는 거야. 약간 거부감. 그런데 우리는 코리안 우리 조상들은 한 번도 광개토왕 이후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점령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그런 덕을 보는 거죠. 거부감이 적은 거잖아. 그 전에 너가 대장금 가는 거 알았냐? 대장금도 막 장난 아니게 있잖아. 동남아시아나 남미 쪽도 장난 아니야. 근데 월드컵 있잖아. 전 세계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막식 날. 개막에서 메인 혼자 있잖아. 무대에서 전국이 그때 드리머스 불렀잖아. 야, 그런 거는 전 세계인들에게 쇼킹 중에 쇼킹이야. 나는 한국사 가르치는 있잖아. 역사 가르치는 강사로서 진짜 그들이 자랑스러워요. 예를 들면은 그들이 기한 발대 어느 정도를 비유하느냐면 세종대왕 최고죠. 이순신 최고죠. 최고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국내용이야. 미안하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이순신 누가 아냐? 세종대왕 누가 아냐? 아무도 몰라.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근데 싸이 강남스타일 가면 전 세계 다 알아. BTS 다 알아. 물론 이제 그 외에 세계적으로 또 다른 게 뭐였나? 삼성. 진짜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진짜 대단해.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수업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 국뽕이 아니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안보 불안. 그리고 35년 식민지배 받았지요. 그리고 6.25 전쟁 겪어서 몇 백만 명 죽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전 세계 10위권에 든 나라. 거기다가 K문화, K컬처, K푸드 이런 것들이 세계에 나가 있다는 자체. 그 다음에 해외에 가보면 사람 알겠지만 해외에 나가서 삼성 LG 보잖아. 인도네시아 지나면 갔었는데 인도네시아에 가는 곳마다 TV가 다 LG야. 그러면 눈 뿌듯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안에서 삼성 LG 보는 거 달라. 해외에 나가서 딱 보면은 그래 미국의 최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이폰 안 쓰고 갤럭시 폰 들고 있잖아. 또 역시 기분 좋죠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삼성 LG 현대 SK 자랑스럽고 참 고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 코리아를 세계에 알려준 기업 그리고 문화인들 존경스럽고 나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역사 공부에 관해서 늘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다고 비주류였고 언제나 침략당하는 나라였고 우리나라가 어디에 가도 쪽팔리지 않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코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 가져야 되고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어느 나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시받지 않을 겁니다. 그게 국력입니다. 국격입니다. 국격. 아 코리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노스코리아 빼고 알겠어? 사우스코리아 진짜 역사 배우면서 이런 자부심도 좀 가져주고 저는 역사 가르치는 강사로서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면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배 받아서 없어졌잖아 35년간 6.25 전쟁 겪었고 그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았고 이디오피아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6.25 전쟁 무렵에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10위권에 돼 있는 나라. 이렇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라인강 기적뿐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 맞는 게 우리.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세대로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우리가 수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거야.